우리가 아침에 식사할 때 먹는 샐러드, 또 오렌지 주스, 조개, 맥주 한 잔, 이런 모든 음식 속에는 환경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은 가장 많은 오염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하얗게 가루처럼 보이는 게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해류를 타고도 이동을 하고요. 토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은 지하수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토양, 담수, 해양, 대기. 모든 환경 매체를 순환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은 가득 분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사람도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 안윤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을까? 우리가 먹는 어류라든지 연체 동물, 뭐 갑각류, 소금, 맥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해봤더니 우리가 일주일에 최대 5g,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죠. 5g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각국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8개국의 8명 전원의 대변 샘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증받은 인간 시신에서 폐라든지 간, 비장, 뭐 신장 이렇게 47개 기관과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검출이 되었습니다. 6인 출산부 중에서 사인의 태반에서 신생아 태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양수에서 유래한 미세 플라스틱을 태아가 섭취해서 배출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계속 먹어서 몸에 축적이 돼 있어도 괜찮은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쥐에게 폴리스티렌을 이제 먹여봤더니 간과 생식기에 이제 축적이 되더라. 우리가 외사피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흡입 또는 섭취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염증, 세포 독성, 또 장내성, 또 면역 체계에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는 불임과 연관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 생물에 의해서 더 작게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살펴봤더니 나노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파편화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자 형성을 또 방해를 해서 번식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불벼룩이라고 하는 생물을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시켰을 때 미세 육모가 좀 손상이 된 사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장이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생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이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송사리에게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시켜봤더니 잘 움직이지가 않고 한쪽이 좀 머무르고 활동이 많이 좀 느려지는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토양 생태계에서 있는 톡톡이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톡톡이가 만들어낸 생물 공급내로 미세 플라스틱 유입돼서 채워지면서 움직임이 이제 방해되면서 결국은 포식 활동 또는 피식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달팽이의 경우에도 먹이를 먹는 그 섭식 속도가 노출군이 훨씬 더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이를 찾아가는 먹이 탐색 속도 역시 저하가 됩니다. 이번에는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담수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물벼룩은 먹이 사슬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벼룩에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면 알 주머니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알과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 상당수가 부화하지 못하고 이제 사멸하게 됩니다. 물벼룩 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은 물고기의 먹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조류를 먹으면서 어떤 정화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저하된다는 것을 또 같이 의미를 합니다. 먹이 사슬을 따라서 다양한 오염물질들은 이제 이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전이가 일어납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조류 를 물벼룩이 먹고 이 물벼룩을 물고기가 먹고요. 사람이 물고기를 또 먹고 결국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들이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먹는 새우는 대부분 다 그 흰다리 새우입니다. 이 흰다리 새우에게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담치를 먹여보고 전체 아미노산 함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약 60%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뭐 글루타민이라든지 알긴 프롤린 같은 함량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새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있죠. 그런데
이 새우 내에 있는 이런 영양 성분이 저하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먹는 식재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농작물에도 마찬가지로 토양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식물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내로 유입이 됩니다. 줄기 간다벨 벽에 이렇게 흡착된 그 미세 플라스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농작물들 결국은 우리가 식품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먹이 사슬을 통해서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인간이 만든 가장 실용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단량체가 이제 반복적으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중합체,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으로 성형을 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을 의미를 합니다. 자, 플라스틱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최초의 플라스틱은 그 면에서 추출한 셀룰로즈 나이트레이트라는 물질에 캠퍼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가소제로 사용해서 흰색 물질을 만들었는데요. 이 물질 이름이 이제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하이어트가 이 물질을 이제 최초로 발명을 했고 플라스틱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셀룰로이드는 천연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세미신테틱, 그러니까 반합성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합성 수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1907년도에 만들어진 베이클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종류를 보게 되면 다양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폴리에틸렌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쓰는 비닐봉투, 포장재에 이제 많이 씁니다. 조금 더 딱딱한 것들. 세제 용기라든지 장난감을 만드는 것들이 이게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잘 아시는 음료수, 또 생수병에 쓰이는 PET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런 것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풍화되고 그리고 낡아서 환경으로 다시 재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의 칵테일입니다. 자, 칵테일이라는 것은 다양한 물질이 들어간 거잖아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이 폴리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물질이 들어갑니다. 말랑하게 해주기 위한 가소제, 산화 방지제, 광 안정제, 또 열에 대한 안정제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첨가제들은 대부분 다 유해 화학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조각화, 미세화가 될 때에 이런 유해 화학 물질들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팬데믹과 또 팬데믹이 합쳐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코로나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신데믹의 시대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마스크를 쓴 인류를 호모 마스크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크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쓰고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에 역시 폐플라스틱, 즉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해내는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건 그냥 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 마스크를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보통 이제 세겹이죠. 그래서 안감이 있고 그다음 겉감이 있고 그다음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멜트 블로운 필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런 소재들은 주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플라스틱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길게 보이는 그런 마이크로 파이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멘트라고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마스크가 환경 내에서 미세화가 됐을 때에 이런 형태들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환경에서 상당히 많은 마스크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해변가뿐만 아니라 또 등산로나 이런 데에서 버려져 있는 그런 마스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의도적인 환경 유출을 피할 수 없고 이미 생태계는 폐마스크로 인한 환경 오염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전체에 다 퍼져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체에 축적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았고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들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최근 환경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예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ESG 캠페인입니다. 모카드 회사에서는 플라스틱을 줄이자는 환경 메시지를 재미있는 방향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카드를 활용해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판매 금액을 이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도 또 좋은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성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 빚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배달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소비가 또 많이 늘어났고요. 플라스틱 마스크가 이제는 데일리 용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버리는 이런 용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환경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아까 플라스틱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바다에서 또 대기로, 또 땅에서 바다로 옮겨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을 하면서 더 작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인류에게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고요. 그렇지만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